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지붕까지 씌워지고 이제 샤시와 내장지 안에 이런 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도와 동역에 감사드리고 급변하는 추운 날씨 속에 건강하시기를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중국에서 저희 아내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자녀도 주셨어요. 한국에 아내가 들어오고 저는 이제 중국에 계속 나가서 탈북 사역을 하다가 두만강에 가서 탈북자 옷을 주고 그랬는데 거기서 빙판길에서 넘어진 거예요, 겨울에. 그래서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제 목에 여기서 끝까지 이제 철심을 받고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상당히 아픈 기간이었죠, 저한테. 그렇지만 또 아내도 어떻게 이렇게 때가 딱 맞는지 또 그때 당시에 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너무 바빴는지 잘 돌보지 않는 바람에 나중에 의사의 책임이 좀 있어서 문제가 되긴 했는데 뇌병변으로 해가지고 한 3,000명에 1명 정도 나오는 그런 사고였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간단히 장애 1급 판정을 받는 아이가 됐죠. 사실 아내는 뭐 그때 북한에서 중국으로 또 저를 만나서 한국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자신에게 자녀를 주면 사무엘 같은 자식을 돌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아이가 사실 장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뭐 태어나면서 선천성 장애자가 아니라 정말 사람의 잘못을 위해서 장애를 얻은 거죠. 처음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래도 사명의 끈을 놓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사역해 오다가 우리 아이가 7살이 그 장애아이지만 7살이 되던 해에 이 아이가 갔다 오는 동안에 밤이니까 별일 없겠지 하고 이렇게 우유를 주고 갔다 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먹었던 우유가 토하면서 다시 그걸 입으로 들어가니까 드러나 있으니까요. 기도로 들어가서 이 기도를 막은 바람에 저희가 왔을 때는 거의 그 사망 직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거의 이틀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때 저희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역을 가고자 정말 열심히 왔는데 아이 탈북자를 구하겠다고 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가 40일 금식을 하는데 20일째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지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 저 수없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내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네 아들 하나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망한 것 때문에 내가 부르는 것 때문에 그렇게 40일을 금식하고 목 놓아 오는데 나 하나님은 북한의 2,300만 초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에 그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내 가슴은 너무너무 아프다. 그것을 금식 기간에 듣고 사실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저희 아들을 사무엘같이 드리겠다고 했으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부간사에게 정말 생명을 정말 다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도 하시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또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저는 수없이 깨닫고 그것도 나의 자녀, 나의 고력, 친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드시고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갈렙선교회 공동체가 이제 곧 되면 혹시 쉼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 공동체에 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기도로 함께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공동체가 탈북민만이 아닌 북한의 선교를 가슴에 비전으로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선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저희 갈렙선교회와 모든 회원들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특히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고류교 친척인 저 북녘에 2,300만에 죽어가는 우리의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도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우상에 따라 자신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 북한 선교에 매진하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에는 3만 8천 개의 우상의 동상들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대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신이 되어서 백성들을 날로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는 오늘도 핵실험과 미사일을 쏘고 그것이 쌀과 바꾼 것이라서 백성들은 여전히 배고프고 고통 속에 있지만 연일 그들은 적과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로같이 강팍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북한의 지도자들이 그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갈렙선교회가 남북의 선교의 리더를 세우고 북한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이곳 신통리에 하나님 탈북민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지막이 더 힘든 것처럼 공동체의 마무리를 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돕는 자를 붙이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저 중국에 있는 300여 명의 우리 갈렙선교를 바라보고 구출을 원하는 탈북 자매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갈렙선교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남북한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